에미야, 오늘은 시엄니가 비빔냉면을 해줄게. 어머니, 제가 해드릴게요. 냄비에 물 넣고 팔팔 끓일 거야.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고 3분 정도 끓여주면 돼. 어머니, 4분은 끓여야 되지 않나요? 에미야, 면 다 익었다. 찬물에 좀 헹궈와. 이럴 거면 내가 하지. 팍팍 좀 털어. 면을 냉면 그릇에 넣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매운 양념장을 넣을 거야. 겨자와 식초를 넣은 다음 냉면 물을 넣고. 에미야, 냉장고에 명태 회무침 좀 가져와. 어머니, 회냉면 하시게요? 채 썰어 놓은 오이를 올리고 그 위에 삶은 계란을 올릴 거야. 에미야, 깨 좀 뿌려봐. 더 됐다. 냉면이 잘 비벼지도록 육수를 조금 넣으면 끝이야. 며느리야, 맛있게 먹어보렴. 비냉은 고기랑 먹어야 맛있는데. 어머니, 고기는 없어요? 저리 비켜, 먹지마. 재밌게 봤어? 그럼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줘.